네, 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CNB가 민선 7기 2년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CNB 시청자에게 인사말 전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CNB 뉴스 시청자 여러분, 전남도 교육감 장서궁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전남교육에 대해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 지역에서 학생이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6월 27일 목포 중학생 한 명이 확진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전남에서 학생이 감염된 것은 최초 사례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해당 학교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교직원과 학생 약한 5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 공부방 등 교외에서 접촉한 학생들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 590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또한 해당 학생과 밀접 접촉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검사받은 590명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청과 교직원들은 이제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이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어렵게 이루어낸 등교 수업,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취임 후 저는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과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수업의 혁신이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한 교육 행정 혁신도 중요하다 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도 맞이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 교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교육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의 변화는 전남교육 혁신의 싹을 틔운 것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본격적인 혁신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중심에 놓는 그런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취임 2년 동안 주요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그리고 교실 중심 교육을 강화했고요. 이를 위해서 정말 교사가 중요하다 해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대폭 경감하고 민주적 조직 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들의 자발적 배움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선생님들의 약70% 정도가 이 학습 모임에 참가해서 수업 혁신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들수 있는 것이 교육복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했고요. 작년 후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 교육해서 이제 초중고 무상 교육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신입생들에 대해서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에듀택시 운행을 했습니다. 또한 학습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게 기초학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중요하다 해서 1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정원을 30명에서 25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전국 최초 1위고요. 또한 이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출발점부터의 평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참여와 소통의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자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22개 시군에 혁신 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마을학교, 2018년 제가 취임 전에는 한 3개 정도 됐는데 마을학교가 206개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참여위원회를 통해서 도민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그런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성과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00년의 근대 학교 교육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남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4차 산업혁명의 물결 그리고 인구 절벽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덮쳐서 이제 인류는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진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변화는 크고도 전방위적일 것이다. 당연히 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실에서 획일화 그리고 표준화된 지식을 주입하여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비대면 원격 교육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AI를 이용한 개인별 최적화된 그런 학습 내용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사의 역할도 바꿔지죠. 이제는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이제는 가이던스 그리고 카운슬러 역할로 재조정돼야 되고요. 당연히 교대, 사대 양성기관, 교사 양성기관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서 먼저 수업용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그 원격 교육을 위한 학습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온 오프라인 복합 교육 과정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공대 설립 그리고 광주의 AI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AI와 소프트웨어 관련 학교를 신설하고 또 특성화하고 학과를 개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NBC 시청자와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전남교육의 미래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교육을 중요시하고 열심히 뒷받침하고 계시는 도민들 지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또 위기는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위기는 기회와 미래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비록 변방에 위치하지만 이 전남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창조성을 발휘해서 혁신을 넘어 미래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남에서 전남에 가면 반드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정말 도민들께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혁신을 넘어서 미래로 함께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